오늘 드림 이거 6월 12일 날 시켰단 말이야. 근데 지금 뜯고 있어. 이거 카드 같죠? 무지개 멘션 댓글에 누가 이거 블러셔가 너무 예쁘다는 거야. 그래서 블러셔 사는 김에 하이라이터도 샀거든. 이거 블러셔 먼저 볼까? 이게 블러셔일걸? 잠깐 써봐. 무지개 멘션 무지개 멘션 피팅 블러시 015드레 이거. 그리고 뜯으면 예쁘긴 예쁘다. 허허. 이게 패키지가 예쁘구만. 프라다도 생각나고. 이렇게 돌려서 잘 보이나? 음각으로 무지개 멘션 뭐 피팅 블러시 뭐 이렇게 돼 있거든. 발라볼까? 그리고 이런 컬러고. 와, 이거 가루 날림 대박이다. 티가 안 나. 지금 이거 엄청 많이 바른 거거든. 피부가 하얀 사람들 있잖아. 피부가 엄청 하얀 사람들이나 이거 뭐 표나 나을 것 같아. 이마 이거 발라도 짜다시리. 어두운 피부에서는 티는 안 난다. 그런데 패키지 진짜 예쁜 것 같아. 그 다음에 무지개 멘션 피팅 하이라이터 패뷸러스. 패뷸러스. 이건 또 흰색이야. 이거는 검정이었는데 흰색. 무지개 멘션 피팅 하이라이터 라고 이렇게 음각으로 이렇게 돼 있고. 하이라이트 해볼까? 이렇거든. 보이나? 이건 조금 취향이야. 왜냐면 난 이렇게 존재감이 조금 없는 하이라이터를 좋아하거든. 막 너무 존재감이 확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은은하게 나오는 걸 좋아하는데 약간 핑크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아멜리 엔젤 블러드랑 한번 비교해볼까? 이게 아멜리 엔젤 블러드고 이게 패뷸러스거든. 이게 좀 더 오팔? 흰색?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발랐을 때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 핑크빛 도는 게. 아, 조금 다르네. 위에 게 패뷸러스, 밑에 게 아멜리 핑크 블러드거든. 핑크 블러드 맞나? 아, 엔젤 블러드. 이게 조금 더 핑크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살짝 이게 조금 더 핑크? 근데 좀 비슷하다. 오늘 무지개 멘션 블러셔랑 하이라이터 봤거든? 근데 이게 특별한 건 모르겠어. 제품력이라든지 컬러라든지 확 막 뒤집어진다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 그런데 패키지가 너무 세련이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거 지금 어차피 음박 했잖아. 음박 하는 김에 요거 음각으로 조금 찍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다. 이 색깔 블러셔랑 이런 하이라이터 너무 많아. 중복 컬러가 없는 사람들은 뭐 하나쯤 사도 괜찮을 것 같고 요 하이라이터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요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어두우면 발색을 느낄 수가 없단 말이야. 피부 하얀 사람만 샀었어. 그냥 요게 너무 갖고 싶다 그러면 사든지. 세련이네. 세련이야. 입술이랑 뭐 발라볼까? 잘 시간인데 하지 말까? 하지 말자. 자야 되니까.